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유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말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기초적인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왜 우리 인생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요? 첫째,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 인생을 다 정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두가 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그렇다면 그런 것이고 저렇다면 저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 토를 달 인간은 이 세상에 없지만은 인간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지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는데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자신이 죄를 범하고 살면서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지 못하는 것은 하나는 자기의 영혼이 영이 그 영적 상태가 영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방인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죄가 무엇이라는 것에 대한 죄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내가 이 정도로 삶을 어렵게 사는 거지 뭘 기독교인들은 뭐 죄인 타령하고 그러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일단 그 생명은 영이 죽어있는 사람이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죄가 뭐라는 것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죽었던 영이 살고 또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과 죄가 무엇이 죄라는 것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되면 죽었던 영이 살고 죄가 무엇이 죄라는 바른 지식이 있게 될 때는 비로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구약성경 전도서 7장 20절 말씀해 보면은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야 선만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않은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어요. 그러니까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선만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 인간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너도 나도 죄인이에요.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의인이 어디 있어? 그러면 죄인인 것을 알면 또 의인인 것을 알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죄가 뭐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 죄값이 뭐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말씀의 지식을 바로 알아야 돼요. 세상의 인간들이 다시 말하자면은 자기가 죄지고 살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몰라요. 죄인인 것도. 왜? 죄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이 무지한 인생들에게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죄가 뭐라는 것을 알아야만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식을 할 거 아니에요.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노한다는 것은 형제에게 화낸다는 거예요. 성질 낸다는 거예요. 성질. 화를 바른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루에 화를 몇 번씩 내고 사는 사람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심판이 무슨 심판이래? 지옥에 던져지는 심판이에요. 그리고 형제를 대해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돼. 이 라가는 히브리인의 욕설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경상도 사람이면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이면 전라도 사람, 아예 입에 욕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습관처럼 생활화 돼가지고 욕설이 생활화 돼가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형제를 대해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형제한테 욕짓거리만 해도 욕설을 해도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심판받을 죄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입으로 욕을 달고 사는 사람 또는 달고 살지는 않아도 있다면 입술로 욕설을 내뱉는 사람 그런 것이 큰 죄라는 것을 깨달지를 못해요. 왜 모른다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성경에 죄가 뭐라는 것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가 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2절 이후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형제에게 화, 성질만 내고 다른 사람한테 화만 내도 그는 심판받을 죄입니다. 그리고 욕설만 해도 라가를 하는 자, 그래 무슨 욕을 하든지 한국 사람들 욕 잘하잖아요. 욕설만 해도 그게 심판받은 거고 심판받은 죄목이고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미련한 놈. 자기 자신이 미련한 자인지는 모르고 다른 사람한테 미련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그러니까 미련한다는 거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거. 미련한 자. 우리는 미련한 사람이 물론 안 돼야죠.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죠. 그런데 실제로 미련한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련한 사람한테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안 돼요. 불쌍히 보고 저 생명도 하나님이 지혜를 다루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입의 말 한마디도 바로 하지 못하면 이게 죄예요. 이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입의 말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입에 욕설이 나오고 또 화가 나오고 그럽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의 사람은 그 마음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마음 상태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5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무슨 죄를 범하는 거라고요? 살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살인.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예배당에 출입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일생을 그렇게 미움 속에 스스로 미움이라는 그 구덩이에 미움이라는 그 음부 꼴짝에 갇혀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살인이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사람이 범하는 죄 중에 사람 간에 범하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아닙니까? 살인하는 죄.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는 죄마다 살인한 자라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물리적으로 무슨 몽둥이나 도구를 사용해서 사람을 타격해서 실제되고 육체의 목숨을 끊어놓는 것만 살인으로 생각을 하지,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그게 살인죄라는 것을 몰라요. 사람이 왜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됩니까? 그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미워하는 마음이 먼저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자신의 그 육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근원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삽니다. 사람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예요. 그러면 보세요. 오늘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다. 그리고 욕설하는 것도 죄다. 욕설하는 것도. 그리고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 성질 내는 것도 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에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거짓말이요. 그처럼 큰 거짓말이 없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인간이 없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아, 이 마음으로만 잠깐 화가 나도, 다른 사람을 미워해도, 또 입술에 욕설만 내뱉어도 이게 죄구나.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는 건 어마어마한 죄구나. 이건 살인죄구나. 사람 간에는 사람의 육체의 목숨을 끊어놓지 않으면은 뭐 한 대 정도 때리고 이러면은 그건 살인죄로 여기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은 그 마음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보시고 다른 사람을 죽인 그 살인죄로 하나님은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들이 죄를 범하지 않는 자가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로마서 6장 23절에 죄를 범한 인생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이 뭐라는 것, 죄값이 뭐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죄값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육체만 죽는 사망이 아니에요. 물론 육체도 죽는 것이겠지만은 이 영혼과 육체가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이 둘째 사망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사람이 죄를 범하면 죽어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 때문에 육체가 죽었어요. 우리 조상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서 이 자범죄를 범하면 태어난 이후로 자신이 죄를 범하면 그 자범죄로 영원히 죽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그 죄의 싹은 죽음이다. 그런데 죄의 값이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가 죽고 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영혼과 육체가 영원히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죄값, 사망에 던져진다는 것.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그 둘째 사망에 그 벌을 받게 된다는 것. 죄를 범하면. 그래서 이렇게 죄를 범한 인생은 큰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죄를 범한 것으로 우리의 죄값을 내가 치러버리면 지옥에 던져지는 것으로 내가 내 죄값을 치르는 것인데, 그럼 내가 죄를 범한 것으로 내 죄값을 치러서 지옥에 던져져 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뭔가 죄를 범한 인간이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할 때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 죄인들은 구속을 받아야 돼요. 죄에서 속량함을 받아야 돼요. 죄를 씻음을 받아야 돼요. 죄의 사함이 필요한 거예요.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아 우리가 영생을 얻어야 돼요. 죄를 사함받고 예수 믿고 죄를 사함받아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왜 우리 인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냐?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은 내가 죄값으로 죽어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그것이 죄의 문제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죄값으로 지옥에 던져져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허무하잖아요. 고통뿐이고. 그래서 그 죄의 고통,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길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이방인들 중에서는 그런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어지지는 않아도 뭔가 넌지시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를 주셔서 저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으면은 멸망하지 않고 그 멸망은 지옥에 던져지는 멸망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할 때 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여기서 그가는 하나님 아버지셔요. 성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 흑암의 권세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권세입니다.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그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여기서 말씀은 아들이 누구겠어요?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나라로. 우리는 원래 본디 죄를 범해서 지옥의 자식 상태에 있었어요. 지옥의 자식의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우리로 아들을 믿고 죄를 사함받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그러니까 지옥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옮겨주신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의 사함을 얻었더다. 그 아들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속,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 구속을 받았어요. 죄에서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어요. 죄에서, 죄 가운데서, 죄의 구렁텅에서 우리가 건져내심을 입었어요. 그리고 구속이라고 그래요. 구속 곧 죄의 사함을 얻었더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된다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고 죄를 범한 죄인이고 또 지옥으로 던져져야 될 지옥의 자식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속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무는 바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그 몸으로, 그 몸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 인간처럼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그래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내가 범했기 때문에 내가 죄값을 치러서 내가 사망, 영원한 지옥에 던져져야 되는데 내가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해서 죽어서 지옥에 던져져 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대신 예수님이 죽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가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받고 우리가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죄값을 치러내고 그것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영원한 유황 불모 지옥에 던져져서 죄값을 치료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거야.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느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냐는 이유는 우리로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으라고 이제 죄 짓지 말고 살라고 마음으로 형제자매 미워하지 말고 입술로 욕설하지 말고 성질내지 말고 노하지 말고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만 살라고 이제 의롭게만 살라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구원받았으니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어나요. 이사야 53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처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고 우리가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시면 우리가 평화를 얻었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면 우리는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한 사실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 우리 함께 찾아봅니다.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뭐 다른 사람이 내 부모가 대신 시인을 하고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대신 시인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죄인 된 우리 자신이 자신의 입으로 내 마음으로 믿는 대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예수님이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그 부활을 믿어야만이 내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내 마음이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그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또 어디까지 믿어야 돼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거,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 부활을 믿어야 돼요, 부활을. 부활 믿지 못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부활이 안 믿어진다는 것은 자신이 구원을 못 받았다는 증거라고 지난주에 말씀했어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부활이 안 믿어지고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을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그 상태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리고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인생이요. 뭐 실수를 해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셨군요. 이렇게 마음으로 믿으면 의롭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더 이상 아무개는 장조와 집사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이제 절대 안 해요. 너는 의롭다. 참 너는 의롭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마음으로 믿고 혼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을 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음으로 믿어.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마음으로 믿고 그 믿는 것을 내 입으로 사람들 앞에서 시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을.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믿노라 하는 것을. 내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노라 하는 것을 이렇게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한 대로 된다는 이 무서운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마음에 믿는 대로 입으로 말한 대로 입으로 시인한 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입의 말을 조심해야 돼요. 남에 대해서 하는 말을 조심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평가하거나 폄훼하지 말고 그렇게 말이 입의 말이 무섭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각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사람이 말한 그 말이 자기를 나중에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이 이르느니라. 우리 항상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대로 구원받고 복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처음에는 잘 안 믿어져도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꾸 듣다 보면은 그 들음이라는 그 문, 들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그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듣기는 듣는데 뭘 드려야 될 것인가도 중요하잖아요. 뭘 드려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드려야 되지 쓸데없이 괜히 사람들이 이말저말 하는 것을 들어서는 안 돼요.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들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그런데 듣는데 무슨 세상의 드라마 이야기하고 영화 이야기하고 세상 도라는 거 이런 걸 듣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로 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믿음의 선물이 내게 전달이 돼서 내가 내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전달이 된 그 내가 받은 그 믿음의 선물이 내 심령 안에 있게 되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열심히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된다. 듣는 것은 다른 것을 듣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의 첫 번째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섬겨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하는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할 때 전도서 12장 13절에 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전도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롭다고 평가되는 솔로몬 왕이 이 전도서를 기록했어요. 자기가 인생 말년에 뭐 산전수전 다 겪어보면서 그렇게 살아오면서 결국 인생의 결론에 있어서 마치 자신의 어떤 인생의 유언장과 같은 이 전도서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잘한 일이라고? 잘한 것도 아니고 물론 잘한 일은 잘한 일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런데 잘한 일도 잘한 일이지만은 이거는 그냥 본분이에요. 본분. 이렇게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그다지 잘한 일도 아니에요. 그냥 본분일 뿐이다.
안 하는 것이 죄요, 안 하는 것이. 이렇게 안 하는 것이. 안 하는 것이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종기에 차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시편 49편에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세상에 듣는 뭐 종기한 사람 취급을 받고 종기한 것처럼 그렇게 처하면서 살고 있을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누구신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믿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할 때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거는 잘한 것도 아니고 본분이다.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이 뭐예요? 잘한 일이에요? 물론 못한 인간들의 비교에서는 잘한 거지만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 섬기는 것은 그냥 당연한 거예요. 자식이 부모 섬기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큰 그 우리 인간이 지켜야 될 가장 큰 계명, 그 열 가지 계명을 정리해서 주실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그리고 오늘날 같은 이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계명을 주시고 사람들 간의 이 관계에서 지켜야 될 제일 큰 계명이 뭔 줄 알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내 부모.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않은 것은 사람도 아니야. 제대로 말하자면, 성경적으로 말씀하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에베소서 6장 말씀에서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뭐 잘한 것도 아니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주 안에서 부모를 섬겨야 돼요. 아, 그게 아주 중요한 거.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으면 부모는 교회 안 가고 자식은 신앙생활 하는데 부모가 교회 가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가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부모를 섬겨야 돼요.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은 잘한 것도 아니고 당연한 것인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다지 잘한 일도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건 본분이다 이 뜻입니다.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일이고 본분일 뿐이다. 이 세상에 사람 외에 모든 산천초목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시는 줄 알아요? 우리 사람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산도 하늘도 땅도 이 모든 산천초목 물고기하지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은. 그런데 이 자연 모든 만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 인간을 위해서 지으셨는데 그러면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지으셨을까요? 만물을 위해서? 사람만큼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 만물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지으시고 마지막 창조 역사의 마무리로 하나님의 형상 우리 사람을 지으셨거든요. 우리 사람 인류의 조상 아담 을 처음에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만물을 사람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만물은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지으셨는데 사람만큼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이사야 43장 7절에 뭐를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생명들이 있어요.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실은 불택자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그런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지으신 거예요. 택한 백성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론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생명들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 우리 인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본분이다. 그다지 잘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안 한 것이 죄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본분인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 믿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할 이후에 세 번째는
우리가 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자, 세 번째는 폭박기에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세 가지 주제로 아주 간략하게 사실 정리를 했어요. 자,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의 세 번째. 뭐라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복받으려고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현실이잖아요. 복을 받아야 돼. 자,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말씀을 찾아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섬기면은 네 이웃, 뭐 다른 뭐 누구 이웃, 네와 관계없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섬기는 건 있잖아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일단 내가 행복이야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도 행복할 수 있는 거고, 네? 내 친구도 행복할 수 있고 이웃도 행복할 수 있는 거지, 내 자신이 행복하지 못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이 행복이라는 이 아름다운 행복이라는 좋은 바이러스를 끼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행복을 해야지. 나는 행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다른 사람의 복 받으면, 물론 다른 사람한테는 유익하고 좋은 거지만 내 자신의 정리 행복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네 행복을 위해서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가 예수 믿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누구누구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먼저는 네 행복을 위해서. 내 행복이 내 가족의 행복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행복한 것이 내 가족의 행복이지. 예를 들어서 내 가족 식구들이 다 행복하고 나만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면 내 가족들도 나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 때문에 내 가족의 행복을 못하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각자 내가 행복을 해야 돼요. 내가 행복을 하면 나로 인해서 내 가족들이 행복을 하는 거예요. 행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행복을, 너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리고 신명기 30장, 많이 넘겨서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신 생명들에게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네가 한번 골라서 선택해 어느 길을 갈 것인지. 뭐 두 말할 나위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명과 복을, 우리가 생명의 복, 생명의 복된 길을 우리가 나아가야지 사망의 화를 받는 길로 가서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항상 이 두 길은 우리의 인생 앞에 있습니다. 사망의 길로 갈 것인지, 생명의 길로 갈 것인지, 화받는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복받는 길을 갈 것인지, 인생 앞에는 언제든지 간에 두 가지 길이 앞에 놓여 있어요. 그걸 잘 골라서 가야 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바로 섬기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래야만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은 예언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에 가서도 그다지 큰 복을 오랫동안 영구히 누린 것은 아니었어요. 그때 구약 역사는 예언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복을 주신다는 거.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받아서 영원토록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종말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지금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 날과 그 시는 절대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시대예요.
그럼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받을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할 때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할 때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도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슨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이 있다.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자면은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그 이유를 제가 오늘 세 가지 주제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사함이 필요하고 구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다지 잘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본분이다. 안 하는 것이 다만 죄이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본분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세 번째 뭐라고요? 우리가 복을 받기 때문에. 복받기 싫은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다 복을 받고 싶잖아요. 그러나 복이라는 것은 누가 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복은 예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거지 인간들이 오늘날 뭐 땅 많이 사서 뭐 무슨 뭐 어디 뭐 대장동 뭐 땅 사가지고 막 일확천금 뭐 그런 말들이 지금 회자가 되고 있잖아요. 그게 복인 줄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콧김으로 훅 불어버리면은 한순간에 다 불에 타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말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건 복이 아니에요. 복은 예수님이 주셔가지고 우리로 영원히 누리게 하시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잘 섬겨서 예수님이 이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주실 그 복을 우리가 받기를 우리가 힘을 써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재림하실 예수님 앞에서 칭찬받을 것이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을 것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기의